얼마 전에 이거 기사도 좀 났었죠. 대대적으로 좀 후배들하고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BH 엔터테인먼트 워크샵 비용을 이제 형님이 모두 전액 부담을 한다. 약간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. 그 전에 스토리가 있는 게 뭐예요? 손성우 대표하고 저는 이 회사를 처음 17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꿈을 많이 꿨죠.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회사가 배우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아져서 우리가 단체로 막 워크숍도 가고 또 어떤 단합대회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먼 훗날의 어떤 꿈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. 근데 형 이번에 진짜 우리 워크숍 갈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아 그래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년회가 있었어요. 네. 작년 말에 네.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멘트를 손석호 대표가 하다가 아 형님이 깜짝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어 무슨 발표지? 이렇게 보니까 BH 해외 워크샵 이렇게 써 있어요. 와. 그래서 근데 마이크를 잡았는데 거기서 뭔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능력껏 여러분들께 쏘겠습니다. 아.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야죠, 어떻게. 아 그래서 이번에 워크샵을 다. 그렇죠. 거의 몇 분이 가신 거예요? 70몇 사람이 왔어요. 근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정말 17년 동안 우리가 꿈처럼 이야기만 나누던 그 어떤 순간들을 저희 직원들과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뿌듯하고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. 이 행복하고 뿌듯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비가 중간중간 보이잖아요. 내가 이제 다 내고 경비가 예를 들면 여기요! 여기 음료수 5병만 주세요. 그럼 이제 왜 여배우들이 아 정말 너무 바닷가에서 피곤하게 놀아서 마사지를 다 같이 받으려는데 아 무슨 마사지들 그렇게 많이 받아. 또 이제 남자 배우들하고 이제 직원들은 저기 술 모자라는데 야 너무 과음하지 마. 왜? 계속 하루하루 신경 쓰느라고. 내가 못 즐겼구나. 내가 못 즐겼어요. 다녀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. 아, 우리 또 병헌이 형이 예, BH 형이 가가지고 노래를 또 할 예, 자리가 좀 있었나 워크숍이다 보니까 노래와 또, 춤은 뭐 제가 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형님이 또 마이웨이를 부르셨다고 이거 보통 은퇴 앞둔 회장님들이 많이 부르는 마이웨이를 왜 갑자기 선곡을 하신 거예요? 아니 다들 노래 부르는데 네. 그래서 막 나는 그냥 즐겁게 와 저렇게 노는구나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아니 저희 배우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어떻게 저런 너무 너무 놀라면서 네. 박수치고 막 많이 웃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,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. 아실 수 없지. 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마이웨이밖에 없네. 앤드로 나우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제가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를 불처럼 달구어 놓은 그 어떤 분위기를 쫙 가라앉혀줬어요. 한 번에 불을 확 꺼버렸어요. 이건 거의 헤어지란 얘기예요. 헤어지는 회사. 웬만하면 앵콜이 나올 법도 한데 그 다음부터 저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더라고요. 아니 거기서 형님이 차라리 그 이거 댄스 안무를 해줬으면 분위기 확 불타오르는데. 근데 아예 그러고 나니까 저를 안 건드리니까 잘 됐다. 아 오히려 안 건드리게 됐네. 네, 오히려 아, 예. 오히려 나를 안 시키니까. And they did my way. 보니까 노래 부르고 있는 동안 그 왜 그런 거 뭐 인터미션이라고 하죠. 인터미션처럼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온다 갔다 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막 들어오더라고. 그래도 내가 필요하긴 했구나. 아, BH 형 재밌어요. 아 저도 아, 이렇게 BH형. 주변에 뭐 형님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. 네. 너무 재밌으시고 맞아요. 유쾌하시다고. 병헌이 형 얘기는 진짜 늘 들리는 얘기가 그 형 진짜 재밌어. 평소가 더 웃겨. 예, 진짜 그 얘기는 병헌이 형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, 주변에서. 그래서 내가 사실은 유퀴즈 정말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? 나는 아직 여전히 좀 신비롭고 싶은 배우인데. And they did my way. 아니 그러니까 진짜. 아니 난 형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. 어 신비롭고 싶어요? 아 진짜 그렇죠. 신비롭고 싶은 배우는 신비로워야 되니까. 아 근데
그게 네. 본의 아니게 막 네. 무슨 요즘에 밈이라고 하죠. 네. 저의 밈이 너무 많아요. 저는... 많아요,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안 돼. 내가 의도하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비로움과는 상관없이 형 우리 사이에서 스타예요 벌써. 이미 형이 하는 일 외적으로 우리한테 스타란 말이에요. 형을 우리가 얼마나 보는데. 예. 네. 그럼 뭐 동엽이가 막 한 3일 밤 와가지고 계속 술을 잔뜩 들고 와서 그것도 SNL 같이. 아. 잘 받아. 좋아요. 스쿠터 없이도 날 쓰고 견고하다. 할 수 있다.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밈스타가 됐죠. 밈스타. 아. 근데 오히려 대중들도 그렇게 너무 그걸 더 좋아했던 아, 것 같아요. 오히려. 네. 아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형님이 그런 그 어떤 웃음에 대한 감과 이게 없으면 센스가 없으면 안 돼요. 형님이 워낙 그런 쪽에 또 특화가 된 분이에요. 근데 그 싸이 뮤비에 형이 그 나오잖아요. 네, 이거 많이 마시는 거.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댄스거든요, 사실은.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. 사실 그날도 네. 싸이가 오히려 저보다 못해서 제가 좀 가르쳐줬어요. 아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. 형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? 네. 어 그래 이거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다 그랬더니 아 형 이거 잘하네. 그럼 형 내가 저 앞에 카메라 앞에 있을 테니까 형 뒤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그 장면이 생긴 거예요. 자기 앞에서 막 노래하고 난 저기 뒤 배경으로 싸이가 유도했구나. 네. 이병헌 씨의 그 청춘에 있어서 음악들이 빠질 수 없다 해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본 거 있는데 이병헌의 플레이리스트 자 첫 번 야 근데 나 이거 아 이거 들으면 좀 뭉클해요. 음악 아 내일은 사랑 네 케베스 아. 이 청춘 드라마가 맞아요. 네. 자, 그럼 일단 시험 전날 모이는 걸로 하고 가능한 한 짧고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다섯 부씩 카피를 해가지고 올 거야. 우리 모두 파이팅! 파이팅! 다시 한번 니네 누구래? 이게 이제 공적으로 이병헌 씨를 알린 드라마 아니었을까 싶어요. 맞아요. 그 드라마가 정말 그때 당시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엄청나게 인기였어요. 네. 많은 어린 친구들이 네. 캠퍼스의 어떤 환상? 맞아요. 그 판타지를 가지게 된 심지어 저도 촬영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니고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 또한 캠퍼스라는 곳이 그런 줄 알았어요. 아... 촬영이 너무 계속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학교 생활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못했었죠. 이게 그 이 당시에 내일은 사랑에서 우리 그 대학 생활을 하신 이병헌 씨는 이제 건축과 학생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병헌 씨는 이제 문과세요. 불어북문을. 네. 불어불문을. 아 그러세요? 아 연기 전공을 하신 게 아니시군요. 저 연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아 그러면 원래 연기자를 꿈꾸신 게 아닙니까? 전혀 아. 배우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. 저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어떻게 불문과를 가시게 된 거예요? 내가 되게 친구들한테 부끄러울 만큼 어떤 나의 인생의 계획 내지는 어떤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하면 좀 멋있어 보일까 약간 생각이 들어. 불문과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았어. 아, 약간 느낌 있어 보이긴 하네요. 느낌 있어 네. 보이긴 해. 네. 어디서 소개할 때 무슨 과예요? 네. 와 불어불문학과입니다. 네. 아. 나의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. 네. 그래서 그냥 불문과 괜찮은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. 아직도 신비롭고 싶은. 아 그러면 실제로 불어도 조금 하십니까? 아니요. 학교 생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적극적으로 네, 못해서 아, 예.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건 불문과인데 거의 건축과 생활을 건축은 좀 더 잘할 것 같다. 불어보다. 아 형 재밌는데요. 아. 형은 뭐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형 얘기 하나가 너무 웃겨요.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. 그 회사 직원분들의 그 열띤 분위기를 마이웨이로 아. 그거 한번 나중에 써먹어 보세요. 어떤 거요?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다. 네. 마이웨이를 부르세요. 앤드는 마이웨이.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. 아, 나 이것도 또 뭉클합니까? 난 진짜 이거 보니까 병헌이 형이랑 내가 이거 함께했네. 한번 음악 주세요.
아. 아, 어떻게 지내는 거야?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니?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대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? 이 뮤비가 스토리가 있었어요. 대작이었어요, 대작. 네. 처음으로 그런 드라마 타이즈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영화 같은 뮤비를 처음으로.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정말 좀 파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민망한 게 좀 있어요. 뭐가 민망하세요? 사실은 그게 스토리가 없어요. 막 이렇게 몇 줄이에요, 그냥. 어. 우리가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, 그거를. 아, 근데 그래요? 그게 약간 내가 저걸 감정이 막 그냥 거기서 막 나오고 이상하고. 너무 멋있었어요. 특히나 그 12에서 왜 여러 명과 싸웠는데 정훈이 씨하고 둘이서 손을 이렇게 잡는 거. 맞아. 정말 와,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예요. 아, 이거 뒤에 뒤에 등 대고 이거. 우리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했거든요. 저거다. 그때가 97년도인가 그랬어요. 아, 그 정도예요. 97년도. 진짜 이 한 편으로 아, 뭐 어마어마했어요.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TV를 벗어나서 이게 생각보다 영화 쪽으로 넘어가셨는데 결과가 초반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그래요. 계속 영화 망해 나갔죠. 왜 병원형은 계속해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왜?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다. 오늘 이야기 주제가 저의 실패담을. 아니 그냥 오늘은 그냥 그동안의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지내. 오늘은 이병헌의 마이웨이죠. 이병헌의 마이웨이. 엔디드 마이웨이로 끝나요 오늘은. 네. 아 그렇네요. 진짜 실패한 순간. 아니 근데 난 진짜예요. 나는 이병헌 형에 대해서 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또 이게 그러네요. 그때 당시에는 영화가 한 두 편 정도 망하면 그 배우들은 안 썼어요. 특히나 주연 배우들은 네. 뭐랄까 미신 같은 거가 있어서 저 배우가 들어오면 안 작품이 된다. 안 된다는 거를 되게 심하게 믿던 시절이에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 배우 선배가 아, 근데 너 어떡하냐?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보통 세 편 정도 망하면 아마도 넌 계속 아마 TV를 해야 될 거야. 근데 네 편이 운 좋게 들어왔어요. 근데 네 편째도 망했어요. 그걸 신기했어요. 네 편째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. 근데 이제 또 정말 운 좋게 다섯 편째 영화가 내 마음의 궁금해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사랑해 주기 시작했죠. 이게 그 당시에 전도연 씨하고 함께 네. 했죠. 네. 아 이게 저도 그 극장에서 봤었는데 너무 영화가 참 재밌었어요. 올해 나이가 스물 하나입니다. 점심을 굶으면 기운이 없었으나 괜찮아요. 당시 전도연 씨도 접속 이후에 충무로에 소위 말해서 가장 뜨는 별이었고 함께 또 두 분이 하면서 이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하게 됩니다. 아, 이 이후로는 거의 이병헌 씨의 영화가 뭐 연이어서 히트를 해요. 야 이거 공동경비구역 JSA. 아. 두 사람 자수를 써요. 읽어보고 고치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줘요. 그림자 넘어왔어. 난 몇 번 해봤어. 알았어요.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결국 우린 적이야. 남과 북의 병사로 이제 송강호 씨랑 또 함께 만났는데 이때 좀 첫 만남에서부터 두 분이 서로 좀 허물이 없었다고 그래요. 네, 근데 보통 저는 누구하고 허물이 있지 않아요. 그냥 그래요? 굉장히 어떤 누구하고도 금방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. 시완이 형은 왜 그러신 거예요?
겉으로 보면 좋아요. 아니, 별 문제 없습니다. 형 애드립이 좋다. 형이 애드립이. 형... 저도 여기 고정으로. 아, 정말 그 이병헌 씨에겐 수많은 명장면이 있습니다. 네, 정말 많이 있어요. 대한민국 영화에서 최고의 엔딩으로 꼽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. 요걸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. 한번 보시죠. 아, 악마를 보았다. 악마를 보았다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악마를 보았다. 다 하고 나서의 어떤 이제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울면서 웃는 연기라고 네. 얘기하는데 사실 웃는 감정은 아니에요. 그냥 이빨이 많이 보여서 웃는 것처럼 보이는. 아, 지금 이게 좀 뭐 손에 꼽히는 명장면 지금 저희가 지금 몰입해서 예. 죄송합니다. 예. 이게 좀.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어떤 장면인지. 뭐 웃으면서 울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고요. 진짜 긴 시간을 통해서 내 애인이 처참히 살인마에 의해서 살해가 돼서 복수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데 진짜 처참한 복수를 나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고 또 풀어주고 크게 다치게 하고 또 맞아요. 풀어주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나서 복수를 끝내고 난 감정이라는 게 뭔가 끝났다, 해소가 됐다, 이제 좀 낫다가 아니라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. 아. 그렇다고 해서 죽은 애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허탈감과 상실감의 감정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거 참 이게 그거 표현해내기가 아.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연기의 신이라는 칭찬 뭐 잘생겼다는 말도 뭐 또 이병헌 씨한테는 많이 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이게 연기의 신이라는 칭찬은 또 어떻습니까? 이런 그 얘기를 들으시면 근데 뭐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세호 씨도 마찬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면 기분 좋죠 그게, 네. 그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, 너무 좋아요 들어도 좋잖아요 계속 들어도 네, 네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칭찬은 들어도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앞으로도 우리 저 BH 형 만나면 연기의 신 많이 좀 불러주세요. 네. 오, 소울 없이 또 그러지 마시고. 약간 진정성 있게. 진정성 있게 좀 해주세요. 진정성 있게. 마음을 담아서.